안녕하세요. 바도녀입니다. 봄이 오니까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. 벽지만 바뀌어도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죠. 특히 벽 한 면만 포인트로 변화를 주고 싶다면 도배보다는 페인트 작업이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벽지 페인팅은 처음이라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공부하면서 알게 된 깨알 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저희 집 벽지는 흰색이고 무늬가 없어서 젯소를 칠하지 않고 바로 페인팅 해볼게요. 먼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볼 텐데요. 콘센트 커버는 잠시 빼내고 테이프 바를게요. 페인트 안 묻히려고 일부러 좀 두꺼운 걸로 샀어요. 마지막으로 커버링도 부착. 밑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또 중요해요. 그러니 귀찮더라도 꼼꼼히 해줍니다. 롤러는 처음에 물을 묻히고 짜서 칠해주면 수월하게 바를 수 있어요. 트레이는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비닐을 씌워줍니다. 그럼 이제 바르기 시작해볼까요? 페인트를 균일하게 바르기 위해서 롤러 사용 시 힘을 빼고 얇게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. 모서리 부분은 붓으로 세밀하게, W자가 아니라 위아래로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참고로 페인팅 전문가가 알려준 팁입니다. 하면서 먼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거해주세요. 덜 칠해진 부분은 완전히 마르고 다시 칠해줍니다. 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최소 2시간은 말리고 다시 페인팅 해주라고 하네요. 이렇게 해서 드디어 1차 페인팅이 끝났어요. 혹시 똑같은 이 페인트 주문하신다면 컬러 차트에서 원하는 색보다 더 연한 걸로 주문하세요. 발라보니까 페인트 원래 색보다 더 진하게 발색이 되네요.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집이 스머프 집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더 연한 색으로 다시 주문을 했답니다. 확실히 말라 있을 테니 바로 덧칠 해볼게요. 다 바르고 마스킹 테이프는 너무 일찍 제거하면 페인트가 번지고 또 너무 늦게 제거하면 페인트와 같이 떨어질 수 있어 조금 마르면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다 이제 커튼도 하나 달고 파릇파릇 식물도 달아주면 주방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? 벽지 전체를 바꾸기는 부담되지만 한 면만 변화를 줘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네요. 이것으로 셀프 페인팅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